야생을 카메라에 담을 땐 먼 거리에서 망원 렌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히든 킹덤은 달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작은 동물들의 시선에 맞춰 그들이 보는 세상을 담고 그들이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카메라를 바닥에 닿을 만큼 낮게 내려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 정도 높이라 쉽지 않죠. 2cm가 큰 차이를 만들죠. 1cm가 조금 넘는 불개미를 촬영하려면 촬영팀의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거나 초소형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이 렌즈는 크기는 작지만 개미 왕국을 낱낱이 보여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이제 촬영팀은 개미에 물리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한편 촬영팀과 친해진 줄무늬 다람쥐 사이먼은 카메라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이다. 안녕,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바로 사이먼이에요. 정말 귀엽죠? 도토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느라 촬영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이 왔다. 뛰어다니는 줄무늬 다람쥐의 모습을 옆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그러려면 특수한 촬영 기법이 필요하다. 긴 레일을 설치했어요. 땅은 평평한 편이죠. 이 쓰러진 나무 위로 다람쥐가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을 쫓아가며 찍으려고 레일을 설치했죠. 잘 돼야 할 텐데요. 사이먼이 뛰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 컷. 수고했어요. 두 줄무늬 다람쥐의 만남은 곧 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줄무늬 다람쥐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려면 특수 카메라가 필요하다. 좋아요. 근사한 장면이 나오겠어요. 이 카메라는 정상 속도의 약 40배 정도 고속 촬영을 할 수 있다. 잘 맞춰줘요. 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볼까요? 촬영분을 확인해봐야 다람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대단해. 이야. 굉장한데요?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줄무늬 다람쥐들의 모습은 작은 몸집을 가진 영웅들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촬영은 모두 끝났고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안녕 사이먼, 그동안 수고했어. 이 먹이는 잘 숨겨뒀다가 겨울에 먹도록 해. 잘했어?